PD수첩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 경기 지역 일부 사립학교에 채용된 각 학교 이사장의 자녀 및 친인척 명단을 확보했다. 거기엔 단 한 명을 뽑는 공개 전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교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남사중학교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사장 아들 선발. 명현학교는 전 이사장 딸을 교사로 채용했고 송탄제1고는 6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사장 부인이 정교사가 됐다. 안산 동산구와 야탑고에서는 모두 이사장 아들이 교사로 채용됐다. 106대 1의 경쟁률 속 양동중학교에서는 이사장의 종백숙 부가 교사가 됐고 188대 1의 경쟁률, 양서구에서는 이사장의 며느리가 교사로 임명됐다. 경쟁률 129대 1, 영북여고에서는 이사장의 조카가 교사로 채용됐고 용인정보고와 율곡고도 이사장 조카가 교사로 채용됐다. 파주고와 한길학교는 각각 이사장의 딸이 교사로 임명됐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립학교들은 보통 1차 서류, 2차 필기 및 논술, 3차 수업 시연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교사를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자녀 혹은 친인척이라고 교사로서의 능력이 모자르란 법은 없습니다. 188대 1, 129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공정하게 단 한 사람을 선발하고 보니 정말 우연히 이사장의 아들, 딸, 며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 속의 학교들을 찾아가 해당 교사 채용 과정이 투명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188대 1의 경쟁률 속에 이사장의 며느리가 교사로 채용된 경기도 양평의 한 학교를 찾아갔다. 이 학교의 이사장은 설립자이기도 한 어모 씨다. 그런데 교직원 명단에는 어씨성을 가진 이들이 여럿 보였다. 여기 학교에 이렇게 어씨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 저 이거 그렇구나. 왜 이렇게 어씨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어씨가 많은 게 그냥 이사장님이 어씨라서. 학교 관계자를 만났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루어졌을까? 네. 여기 저희가 보니까는 어씨 분들이 많으셔서 뭐 이런 분들이 다 좀 공정하게 채용되신 건지. 자금학부터 공채에 아주 정당하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학교 없다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학교의 교사 채용은 1차 서류 전형, 2차 지필고사, 3차 수업평가 및 면접, 그리고 최종 이사장과 교장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며느리가 교사로 채용될 당시에도 이사장 면접을 봤다. 그렇게 18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아버지가 이사장인 학교에 교사로 임명된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지원했다는 거 언제 하신 거예요? 물론 이력서 확인하시고 아셨겠죠. 면접 때 시아버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다 모르잖아요. 어차피 뭐 면접 항상 하실 때 교장님 선생님께 항상 해왔던 의사에 제가 지원을 했다고 따지시는데 더 이상하지 않을 것이. 오시니까 다른 분들께서 이사장님 며느리라는 걸 알고 계시던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결혼식 때 보셨으니까. 그 학교의 교사 채용 당시 면접 시험 질문들을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과정 탈락자라는 이는 이사장 교장 면접에서 아버지의 회사와 직위까지 물어봐서 놀랐다고 했다. 저는 10년을 다른 학교에서 정식교사로 임명되어서 정식교사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다른 학교도 좀 지원을 하셨었는지? 알아보긴 했었어요. 실제로 지원하신 거는? 실제로 지원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제가 만약 실력이 없거나 못 가르치거나 하면 뭐 몇 개월 안에 학부모 아이들 이렇게 바로 소문날 정도의 아이들 전교 4, 5등의 아이들인데 걔네들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그거에 누가되지 않게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요. 최근 이 학교에서는 이사장의 조카도 50대 1을 뚫고 전교사가 됐다. 작년에 들어온 선생님은 조카라는 거 아셨어요? 네. 언제부터 아세요? 보통 지원하실 때 아시나요? 뭐 먼저 내보았을 때부터 저희는 알죠. 그랬을 때부터. 조카인지 알고 평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측정하시는 분들한테. 글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모든 사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학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원 채용이나 직원 채용에서 어떤 불투명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사학이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공개 전형을 하는데 한 명을 뽑고 뽑힌 사람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면 이거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 건가?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진 건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경기 지역 사립학교에 이사장, 법인 관계자 등의 친인척 70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에서도 53명의 친인척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들은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을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선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유행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금수저의 상징.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채용된 이사장 친인척들에게도 금수저 의혹이 일고 있다. 2015년 경기 지역 한 학교에 영업과 정교사 채용 경쟁률은 85대 1. 최종 합격자 김모 교사를 찾아가 봤다. 선생님 자리로. 말씀 좀 하세요. 김 교사의 할아버지는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었고 아버지가 현 이사장이다. 85대 1 당시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공정했나요? 어땠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공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주간 시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똑바로 받고 먼저 공정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채용 시험의 3차 과정은 수업 시연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남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 아무도 수업 시연에 대한 자료를 듣지 못하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날 뭐 수업 원래 일반적으로 정규사 시험을 볼 때 수업 주제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학교에서 네. 이거를 준비해 와라 뭐 요거를 뭐 몇 분짜리를 준비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다 그냥 오면 당일날 꼭 제시를 해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남자분만 파워포인트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평가 때 주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주제를 알고 있을 이유도 없고 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거기에 공제 뜬 대로 저는 했거든요. 공제 뭐라고 떴었나요? 공제 그거에 대해서 뭐 영어 수업 준비가 있을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했었고 주제도 있었나요? 아, 주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수업 시연 주제는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 교사는 유인물도 준비했다고 한다.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는 한마디로 보였어요. 그 영어 문법 중에서 자신을 하나 발표한 거. 준비하신 PPT하고 유인물이 네. 그 주제하고 이렇게 합치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다른 분들은 이거를 왜 모르셨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테스크의 아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용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더구나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2011년 이사장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교사로 채용된 서울의 모 사립학교. 그런데 최종 면접을 이사장이 직접 했다. 이것을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채용할 때 사장이 채용 안 해요? 내 학교에 내가 200억을 넘게 들여서 선생님을 뽑는데 사립학교는 데려오면 국립은 5년만 버티면 나가지만 사립학교는 뽑아놓으면 30년이에요. 그제야 30년을 죽으나서나 내보내지도 못해요. 지금 30년을 데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사님이 면접을 안 한다는 것도 전혀 난 몰라. 내가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안 보고 싶은 이사님 어디 있을까요? 사립학교에 친인척 채용이 왜 문제냐고도 했다. 친척들 다 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사무국장님의 그 급여는 그러면은 지금 법인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행정실을 겸직했다 교체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무국장님의 급여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사님이 출연한 돈도 그거에 대해 나라로 환수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남아 있는 거죠. 뭐 그 남아 있던 좋은 뜻으로 출연을 하시고 네. 지금 재단에 그러면 법인의 전입 그 법정 전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한 저희 법인이 뭐 이것저것 해가 좀 많이 나냐 30% 정도는 30% 정도 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서울 291개 사립학교에 세금 8,840억 원이 경기 231개 사립학교에 세금 7,312억 원이 지원된다. 대부분 인건비다. 그렇게 따지면 준공립인 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학재단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가 내야 되는 학비와 그리고 부족한 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돈은 국민의 혈세로 다 채워주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학재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럼 결국 국가는 돈만 주고 간섭하지 마. 뭐 간섭하려고 그러면 사학의 자율성 침해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129:1의 경쟁률 속에 이사장의 조카가 역사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다른 과목은 기간제 교사로 역사만 정교사로 채용했다. 이 학교 이사장은 송모 씨다. 이사장 조카인 송모 교사는 현재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우리가 만난 학교 행정실장도 송 씨였다. 지금 가족이신가요, 혹시요, 이사장님하고? 왜요? 예예. 아니, 손가락 발가락 다 키운 해당됩니다. 초수야. 이사장 조카를 교사로 채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관계를 따진다면은 네. 이사장하고 무슨 척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개 경쟁인데. 이사장 내가 뭐 삼촌 또 아니면 뭐 무슨 집안에 뭐 당수이 운영하는 학교라 해서 내가 그 학교 지원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불이익이죠. 129:1의 경쟁률을 뚫은 송모 교사. 그런데 행정실장은 당시 채용 과정의 시험 성적을 제작진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송모 교사와 다른 지원자들의 시험지와 성적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최종에 그러면 9분이 올라오셨네요. 10명이었을 건데 아마 한 명이 응시 안 했어요. 9명이 됐을 겁니다. 대학교 나오셨네요. 예. 다른 분들은 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교원대, 서강대, 대학원 이렇게 나오셨고요. 이분 학점도 3.5밖에 안 되시는데 대학교 때 학점도 3.5밖에 안 되시고 전공 필기 시험에서 구모 씨가 100점으로 1등, 전모 씨와 송 교사가 98점으로 공동 2등이었다. 그런데 필기 시험 1위였던 구 씨는 논술 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송 교사와 공동 2위였던 전모 씨는 85점, 송 교사의 논술 점수는 98점이었다. 거의 만점을 받으셨는데요, 논술에서? 논술 실점은 그러니까 점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논술에서 100점 만점에 98점 받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은 뭐 80점, 72점, 72점,
85점, 75점 이러네요. 네, 오늘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나 못했나 비교해보세요. 당시 논술 시험은 3명의 국어교사가 공동 채점했다. 그중 한 국어교사. 이게 100점 만점에 98점이 거의 완벽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잘 됐다. 그런 글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평가를 했겠죠. 문장이 어법에 맞고 정확한가, 이 표현력 부분이 만점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문장들이 어법에 맞고 완벽한가요? 제가 얼핏 봐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들도 보이고요. 수저원 때 이런 것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문자,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핸드폰 문자라든가 뭐 그런 걸 인해 가지고 네. 띄어쓰기는 지금 많이 어느 정도 그 융통성을 주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 당시 논술 시험의 주제는 사교육 감소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었다. 논술 공동채점을 한 또 다른 국어 교사를 만났다. 성함이 사교육 감소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공법을 알려줘야 된다.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학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반적이지만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고급 방법을 갖다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만약에 다양화한다면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배움중심 수업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교사로서의 수준으로 해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최종 10인에 들었던 한 지원자를 만났다. 하루 만에 필기, 논술, 수업 시연, 면접까지 치러 의아했다고 한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분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연이 5분에서 10분 사이로 공지가 되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틀거나 뭐 PPT를 띄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미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제가 막상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영상도 준비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와서 그거를 충분하게 뽐낼 수 있는 시간을 배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만 이제 30분이 배정이 됐어요. 뒤에 있는 2번부터 10번까지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수업 시연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송모 교사. 그는 필기 시험에서만 2등을 했을 뿐 논술, 수업 시연, 면접에서 모두 1등이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심, 그러니까 체념 같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되시겠구나 라는 느낌. 다른 지원자의 예상대로 이사장 조카인 송모 교사가 최종 선발돼 교사로 임용됐다. 그런데 그가 교사로 채용되기 몇 달 전엔 이사장의 또 다른 조카가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채용됐다.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송모 교사에게 직접 물었다. 이사장님 친척분들 관련해가지고요. 지원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모르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사장의 조카라는 얘기를 아셨을 땐 기분 좀 어떠셨어요? 무서웠죠. 뭐가 무서웠냐면 그 자리에 내가 왜 갔었고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있었는지 좀 뭐라지?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들의 인터넷 카페다. 사립학교 채용 공고가 나면 혹시 그 학교에 내정자가 있는지 묻는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그리고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답글이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든 공개 채용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어떤 학교가 공고가 나면 게시판에 이 학교에 내정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있는 것 같다. 뭐 누가 이번에 시험을 본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요. 네. 그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죠. 저희들 사이에서는. 내가 숨세구나. 들어올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리가 있으면 100을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한 90은 빼놓고
나머지 10을 갖고 수많은 사람이 막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학교의 말을 믿었다는 한 기간제 교사. 그런데 동료 기간제 교사가 이런 충고를 했다. 저보고 너 인용고사 공부해라. 네. 여기서 너 절대 안 뽑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되기로 되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네가 너무 애쓰는지 안타까워서 내가 말해주는 거다. 사회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언니가 뽑기로 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언니는 저희 학교의 인근 중학교 교장생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언니가 정교사가 됐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기간제 뽑는데 내정자 있습니다. 이미 저희 부장이랑 약속된 상태예요. 교감 선생님이 제가 지원하려던 학교 혹시나 전화해봤는데 내정자 있다고 쓰지 말라네요. 에휴. 모 학교는 내정자 있는데 형식상 채용 공고 올립니다. 제가 몇 년 전 근무해서 잘 아는 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모 학교 내정자 있을까요? 제가 현재 있는 학교에도 내정자 있는데 공고 내서 뽑을 예정이거든요. 형식은 갖춰야 하니까. 한 지방중학교 교사 채용에 지원하려던 이도 카페에 내정자가 있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쪽지가 왔다고 한다. 어떤 분이 쪽지가 왔어요, 저한테. 네, 쪽지가 왔는데 아 자기 생각에는 그거 지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이미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있어서 네. 지금 힘들 거라고. 확인 결과 당시 최종 합격자는 이사장의 딸이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이제 세상이 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에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절차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했다던 학교 측은 이사장 딸이 이 학교 교사로 와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거기는 또 이제 도시에 있었던 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전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또 가정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사장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사장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몸이 아니 소화관리 많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누군가는 옆에서 모셔야 되는데 아들은 미국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고 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지금도 이산가족이에요. 남편은 대전에서 학교 생활하고 그 딸은 여기 와서 생활하시고 1년에 한 번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리는 문 임용고시. 지난해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5,200여 명을 뽑는데 4만 6천여 명이 지원했다. 점점 신규 채용은 좁아지고 네. 사범대에서 배출하는 대상자들은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단 10%만 통과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 금수저 선생님들의 학교 입성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청년들의 열패감은 한없이 깊어져간다.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건 점점 이제 서른 가까이 나이가 다가가고 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부모님 용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일 고통스럽죠 사실은. 매년마다 부모님께 올해도 안 됐어라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주위에서는 누구는 뭐 돈 줘서 들어갔네 누구는 뭐 할아버지가 이사장이어서 뭐 걔는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또 고시원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자격지심 괜히 정말 부모님은 나만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괜히 왜 나는 아무도 없는 거지 왜 나는 그런 친인척이 없는 거지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학교 관계자들 중엔 이사장 친인척 한두 명쯤 교사로 채용된 게 뭐 그렇게 문제냐고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서울 경기 지역 사립학교에만 투입되는 나랏돈이 올 한 해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경기 지역 사립학교 한 곳당 약 31억 원, 서울 지역 사립학교 한 곳당 약 30억 원 꼴입니다.
그 대부분은 인건비, 즉 교사, 직원들 월급입니다. 만약 이사장 친인척이란 이유로 불공정하게 교사가 된 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교사의 월급을 왜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확보한 사립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각 학교마다 찾아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급식 비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교사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했던 모 교사. 그가 경험한 학교 내 이사장의 권유는 놀라웠다고 한다. 이천에 그 설립자 묘소가 있어요. 4월 5일이 그때 침묵이기 때문에 휴일이었어요. 그때는 참배를 갔네. 신교사는 100% 참석을 해야 돼요. 좀 함부로 검색할 수 없는 그런 위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관리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설립자 동상 주변에 항상 아침마다 쓰는 분, 청소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사장 며느리가 교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우도 남달랐다고 했다. 이사장님 며느리가 이제 교사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른 선생님들은 뭐 주당 20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만 10시간 뭐 좀 넘게 한다는 뭐 10시간, 12시간 한다는 뭐 이런 정도 뭐 수업을 월등하게 적게 하니까 반 정도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감히 아시마님, 옛날에 치면 아시마님 같은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괄하는 게 되냐, 말도 안 된다. 굉장히 분노하시고. 우리는 그 사립고등학교에 이사장 및 법인 관계자 친인척인 교사 6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해당 학교를 찾아가 봤다. 명단 및 채용 과정 확인을 요청했다. 이사장 따님이 당시 이사셨고 며느님이 교사, 조카분이 교사, 소속하분이 조사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이사장 친인척뿐 아니라 전직 교사들의 자녀 상당수도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를 이어서 마치 아버지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넘겨주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참 불쾌하죠. 정말 내정된 자리에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을 덜러리 세우시고 이렇게 뭐 교사가 채용되니까 정말 절망스럽죠. 이 사립고등학교는 최근 급식 비리 등으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을 먹지 말라 이런 폭언을 학생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급식 실태가 비리투성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고 급식실 직원이 찍은 사진. 아침에 배달된 식재료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다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튀김 맛 그거 있지. 계속 튀겨가지고 까매진 거. 아. 말라가지고. 맞아. 마른 돈가스. 급식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는. 급식이 어차피 퀄리티가 낮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막 고무 막 그런 거 나. 아 맞아, 뭐 호치케스 심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수세미 뭐 그런 거 맞아, 나오고 맞아 수세미 많았고 그때는 그냥 건물은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불린 게 오늘 들어갔던 선생들 막 이기호나도 여기 아니 전쟁나도 여기 나온 건들이 아 여기에는 폭격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폐허라서 필요 없어 보인다. 겨울에 난방을 안 해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왜 이러지 했는데 영하 한 10도 이상 내려가야 근데 풀어주는 거 라지에이터 히터도 아니고 있긴 있는데 다 틀면은 누전 꺼지고 전원 차단기 다 내려가고 그때 그래서 애들이 일부러 교무실에 들어가놨거든요. 교무실은 괜찮으니까 시설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급식실 말고도 사실은 터질 게 맞아. 많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만 좀 드러난 거 학교 내 여러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인사 문제, 즉 교직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래도 그렇게 오신 선생님들은 재단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나를 채용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참 고마운 재단이고 뭐 고마운 이사장님이다. 학교가 시설이나 환경이 엉망이 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 측에선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왔다. 경기도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명단. 그중엔 이사장 부인이 교사로 채용된 곳도 있었다. 경쟁률은 67대 1. 정교사 채용 전엔 남편의 학교에서 행정실장을 맡았었다. 학교 측은 관련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 선생님들 인터뷰 같은 거를 막 하실 수 없는 거 같은데. 근데 교감 선생님의 위치면은 좀 이렇게 학교 대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교감은 대표성이 없어요. 아니 이게 없어요. 현 이사장이 학교를 인수한 것은 2013년. 이듬해인 2014년 1월. 학교는 일본어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여기 응시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는 이사장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이사장의 부인은 한 달여 만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는 다시 일본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수업을 했다. 그 재단 쪽 같은 경우는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선 소유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선 자신의 친인척 더더구나 이제 이사장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실장을 가서 모든 학교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일을 도모해보자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았고요. 새 이사장 부인 후엔 행정실 등에서 여러 교직원이 교체됐다고 한다. 너 파면시킬 거야?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이런 실수 계속하고 뭐 지출에 못 맞췄으니까 너 파면시킬 거야? 너라고 하나요? 주제... 너요? 야도 그래요? 시장 더 막말해요. 미친 뭐 그런 말을 해요? 더 심한 말도 아니에요. 어떤 말까지? 또라이까 뭐 그냥 쌍욕 다 해요. 있을 때 그 연상에다는 못 하죠. 근데 가고 나면 뭐 욕하고 뭐 다 하죠. 2014년 말 학교는 이번엔 일본어 정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행정실장이던 이사장 부인이 응시했고 그녀가 정교사로 채용됐다. 67대 1의 경쟁률이었다. 선생님께서 약간 상위권에 주신 편이신가요? 제 기억에 토탈로 했을 때는 중위권인 것 같고 왜냐면 그 맞아 교수법에서는 뭐 그닥 이렇게 뚜렷한 건 없었고 지도한 쪽은 굉장히 잘했던 게 기억이 나서 토탈해가지고 한번 중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교사 채용 직후엔 부장교사로 승진도 했다. 67대 1을 뚫고 채용되셨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면접 점수가 50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부터 누구나 다 생각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거죠. 아하 이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경기도의 또 다른 학교.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에도 여러 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사위 분이 교사 선생님이시고요. 씨가 따님. 네네 맞아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계시. 예. 이사장님 셋째 따님도 행정실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셋째 사위분은 이사하시고 둘째 며느리께서는 선생님은 또 중학교 교사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의 남편은 또 행정실에 계시고. 교문들은 정식적으로 다 시험 보고 하고 우리 선생님 절차를 거쳤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집필고사 감독도 하고 서류 제안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2012년부터 3년간 채용된 일부 교사들의 전형별 시험 순위표를 입수했다. 이 학교 전직 교장의 장남은 필기 실기 순위가 3명 중 3위인데도 면접에서 1위를 하면서 최종 채용됐다. 면접 시험 비중이 45%였기에 가능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왜 이걸 세웠느냐. 설립정신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처럼 받들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그거야. 내가 설립 취지만큼 그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그 가문이에요 가문.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제가. 그래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장님 정신. 그러니까 그 설립 정신을 구현하는데 면접 비중도 그렇게 제일 높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교재단에 있는데 취업을 봐서 공정하게 면접 잘 뽑혀서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절도 안 나가고 불교 신앙도 없는데 크리스천인데 꼽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송병춘 변호사. 그는 일부 학교가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시험지를 시험위원이 그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 채점을 예. 해본다든가 채점을 연필로 합니다. 예. 연필로 해가지고 예.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예. 아 그건 직접 그 검사 생활 하실 때 예. 확인하신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아. 면접을 뭐 이사장이 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1차 필기 뭐 2차 수업 네. 시험 이런 것들 결과가 사실 이사장의 네. 뭐 2차 면접에서 네. 그냥 번복이 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최근 채용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초 철학 정교사를 뽑았던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기 딸이 교사로 근무를 해요. 부장생 딸이. 그게 비를 잡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실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면접관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부정으로 뽑혔다 이거예요. 그 철학을 갑자기 만든 거야. 지지를 어, 카메라 카메라 있어. 왜 공부에 철학이냐고. 카메라 있어. 다가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교장 선생님 딸이었고. 윤리 담당 교사가 퇴직한 후 4년간 교장은 정교사를 뽑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 학교 측은 윤리가 아닌 철학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철학교육과를 나온 교장의 딸이 지원했다. 교육대학은 수료 과정을 겪은 자도 동일하게 졸업과 동일하게 가점을 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교과 응시한 응시생들이 다 졸업을 했는데 교육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다 졸업을 했는데 본인의 딸만 수료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총평성의 문제가 어긋나잖아요. 교육대학원 가점, 수료 가점을 안 줬으면 7등이야. 그렇게 간신히 5위까지 선발하는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딸 이모 씨. 교장인 아버지는 면접 시험에도 참여했다. 딸 이 씨는 철학교사로 최종 임용됐다. 2차 전형인 필기, 실기에서 나오는 이 결과, 네. 이 2차 전형이 전혀 유명무실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전형의 어떤 시험 점수라든가 그 결과가 네. 마지막 3차 전형에서 3차 전형의 결정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게끔 그렇게 채용 절차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 후 학교 이사회는 교장과 딸을 해임했다. 교장 이 씨는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모 전 교장을 만날 수 있었다. 결과가 잘 나오셨어요?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저기 억울하신 상황이세요? 아, 그럼 말이라고 억울하니까 죽을 진행이죠. 어떤 어디서 본 아빠가 저기 딸 면접을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 그럼 왠지 면접을 말이...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긴요. 이사장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들어갔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굉장히 지금 명문이었는데 막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가 명문으로 치워왔죠, 학교를. 그 학교 그 홈페이지에 연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연역에 들어가면 제가 2011년도 14년까지 학교에 그 어떤 그 학교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연락번호는 선생님! 지난주 교육부는 이모 전 교장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9월 경기도 한 사립학교에서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이사장의 딸이 수학교사로 채용됐다. 딸은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2013년 5월 어머니가 이사장인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 8월이면 대학원 졸업. 그런데 마침 같은 재단 중학교에서 수학교사 채용 공고가 났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 뿐일까? 아니면 그 졸업을 기다렸다가 시험심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왜 이거를 저희 학교에 관련돼서 하시는 건지 난 이해가 그것부터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런데 2013년 초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영어는 1년, 수학은 6개월로 채용했다. 이사장 딸이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인 9월에 수학 정교사 자리가 난 것이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 이사장님 따님의 채용을 위한 기간제가 아닌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당하게 어떤 과목 선생이 비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서 교육청의 지침을 받고 공고를 내고 전형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간 사립학교들마다 한결같이 공정한 선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립학교 교사 지원자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최종 선발은 사학재단이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간섭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뭔가 이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의문을 품을 만한 데는 품고 또 조사할 만한 데는 조사해서 말이죠. 우리 사학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개 전형이 진짜로 공정한 공개 전형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육당국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학 채용에 관한 뿌리 깊은 불신, 교육청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그 사립학교 법에 또는 시행령에서 제한된 주어진 것은 그 보고를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보고받는 상황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그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대한 의심이 된다면 감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의 사립학교는 교육청에 교원 선발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청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약 3~4배수의 후보자를 선발해주면 사학은 최종 면접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는 것. 투명하게 교사를 뽑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사학 이사장은 얼마든지 이것을 교육청에 교원 임명을 위탁 의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립학교가 여전히 임용 과정에서 뭔가가 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법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사장의 권한은 막강한 반면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이사회, 교장, 교직원 등 주요 자리를 이사장의 친인척이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특히 이제 그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특히 교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이 법인 이사회가 이제 어떤 그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일정 정도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리 감독청인 교육청이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결국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두 사람은 첫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12월 5일? 5일. 12월 5일. 아이들을 보면 정말 첫 내 제자들을 본다면 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공부. 그러니까 뭐 자습서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고 즐겁고 진짜 공부가 이런 거야라고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선생님이 너희들을 만나서 행복하니까 너희들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금수저와 흙수저, 지옥 같은 신분제 사회가 돼버렸다며 청년들은 이곳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로움, 최소한의 양심마저 사라진 몇몇 학교들이야말로 헬조선의 상징은 아닐까. 오늘 저희가 공개하고 또 취재해서 보여드린 내용은 제작진이 확보한 명단의 일부인 서울, 경기 지역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오늘 공개한 서울, 경기 지역의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명단조차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새롭고 공정한 교원 선발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교원 선발을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300여 개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청의 교원 선발을 위탁한 곳은 단 6개 학교뿐이었다고 합니다. 사학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가 곧잘 정치적 대결이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곳이라면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